나오는 내용들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되시면 본인 일처럼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는 탄핵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사법조차나 징계 절차에서는 도저히 제어가 되지 어려운 중대한 위법적인 행위가 있을 때 아주 비상적 예외적으로만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그 검사가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탄핵이 소추되는 것은 전 굉장히 검찰의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걱정하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이 저는 네. 아주 악영향이 있다. 정치적 중립은 가만히 있는다고 지켜지지 않습니다. 예. 네, 김현우 의원님. 네. 지금 의원님 질의 자체는 매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심각한 요구를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했고, 검찰총장 후보자는 거기에 부하 내동해서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질문대로 답변 내용 무시하고 어떡해요? 의사 들어보세요. 좀 그만 좀 대변하세요. 그렇게 검찰이 무서워서 검찰 지금 변호인합니까? 들어보십시오.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 의사 진행 무사.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청문회인데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드릴게요. 가만히 계세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게 만드는 답변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잠깐 시간 검사 탄핵이라는 것은 잠깐만요.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가 하는 행위다. 요 끝나고 거기에 대해서 예, 국민의힘 의원들께 한 번 드리겠습니다. 행정 공무원에 불과한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그것을 조직적으로 대응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검찰총장 후보자는 그것을 해맑게 그렇게 대응하겠다고 답을 합니까? 이것은 매우 심각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이고 매우 잘못된 답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매우 강도 높은 질타를 해주셔야 되고 사과를 받아내셔야 잠깐, 합니다. 잠깐 이게 발언, 지금 정치적 발언 중립 주세요. 의무를 이렇게 위반하는 잠깐 발언 정지해 주세요. 자. 자, 의원님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불만이 있어도 발언 끝나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위원장한테 어필할 부분이 있으면 발언권 얻고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그렇게 하면 항상 이렇게 싸움의 시작이 끼어들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위원장은 경고를 하게 되고, 또 경고를 특히 많이 받는 송석진 의원님 같은 경우 경고 받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왜 나만 경고하냐? 또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끼어들기부터 모든 사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김용민 의원님 발언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실 부분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발언 네, 계속하세요. 그럼 마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가 검사의 위법 위헌적인 행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감찰도 안 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처벌도 안 하고 수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국민의 대표들이 나서서 검사를 탄핵하겠다라고 하고, 지금 그 탄핵 사유가 타당한지를 국회에서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상적인 국가이고 정상적인 여당이라면은, 정신 나가지 않은 여당이라면은 지금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국회가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라. 검찰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협조하고 털 건 털어라. 억울하면 국회 나와서 얘기해라. 이렇게 조언을 해야지. 어떻게 조직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냐. 검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해라. 뒤에서 대응해라.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정말 가관입니다. 가관. 거기다 대고 검찰총장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될 사람이 나와서 국회에서 진행하는 것, 물론 야당인 민주당이 지금 주도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적대적으로 탄핵이 지금 잘못됐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조사를 지켜보고 그 다음에 판단해야지. 지금 국회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함부로 왜 예단하고 후보자가 옳다 그러다 답을 합니까? 그게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누가 옳다 그러다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듣기 싫어하고 답도 안 하고 말도 하지 말라, 수사에 개입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국회가 조사 중인 탄핵에 대해서 공직 후보자가 나와서 그 탄핵이 잘못됐다, 조사가 잘못됐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합니까? 이건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이거 여기에 대해서 따끔하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과를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주목해 주세요. 구독자분들을 위해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뉴스만 잘 챙겨보셔도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채널을 보시면 다양한 경제 이슈들을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저는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해부터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정치권, 글로벌 이슈 맞물려서 폭등하는 이슈를 관심 가지셔야 된다. 투자,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썸네일 뉴스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뉴스를 보셨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이슈를 투자 수단으로 어떻게 이용할 건지, 어떤 주식이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자연스럽게 몰리는지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이슈를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국내, 국외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자신 있게 추천드렸습니다. 이번에도 2,000분 이상 알아가셨는데 한 달 동안 어떻게 됐을까요? 네, 말씀드린 대로 특정 시기 폭발적으로 오르면서 두 배 가까이 큰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구독자분들도 보고 계실 텐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이슈가 될 국내, 국외 이슈, 특히나 글로벌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돈이 벌릴지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뭘 보내드린다고요? 지난번과 같은 방식으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할 급등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식으로 돈 버는 방식을 연습해 보시라는 겁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분은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 추천 종목과 종목 분석 리포트를 공유받으며 우량주, 급등주 종목을 매도, 매수 시점을 정확히 잡아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심야 시간도 가능하며 언제든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종목은 10명의 전문가가 합의한 단 하나의 최종 종목이 나갑니다. 처음 받아보시는 분은 발송드린 종목을 바로 매수하시기보단 어떤 종목인지, 종목의 수익률은 어떤지 일주일 지켜보시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이벤트는 무료이며 문자 한 번에 작은 변화가 기회로 변해 큰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놀라운 과정을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560-9514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60-9514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